안녕하세요. 한샘드롭 대표 최준호입니다. 어제는 그 수원 화성 구독자님인데 그 도로 건설 쪽에 이제 포장 도로 포장하시는 건설사 대표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2.5톤 덤프트럭 구매하시기로 왔다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차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5톤 차로 이제 매매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요청하신 사항 정비랑 뭐 크리링이나 이런 거 정비해서 출고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2.5톤 냉동탑차 여름에 좀 많이 쓰이는 투냉동으로 하나 입고된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2019년 10월 됐고요. 냉동기 말씀드린 두 개 골바닥에 되어 있고 아무리 2.5톤이기 때문에 그 팔레트 두 장은 들어가진 않으나 보통 편의점 배송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법인에서 자가용 쓰시다가 저번 주에 입고된 차입니다. 지금 현재 뭐 냉동기나 이쪽을 한 번 더 정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칠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일단 주행거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89,602km. 그리고 옆에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냉동기 두 개. 뭐 전차주가 뭐 전 회사 대표님 회사 쪽에서는 하나는 냉장, 하나는 냉동 쓰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온도계력계랑 이런 거는 다 장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차를 보도록 하죠. 일단은 5단 미션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 슈퍼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슈퍼기 때문에 네, 천으로 되어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식임을 볼 수 있는 차대 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도 부식 일어나는 곳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소모품은 앞에 뒤에는 깍두기로 돼서 한 70% 이상 남아있고 또 냉동은 무겁기 때문에 저상이 아닌 고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5톤은 저상 고상 두 가지 버전으로 출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5년식 이 올류마이티 모델 요소스가 들어가는 유로6 타입으로 노후 경유차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 어디든 전국 어디든 운행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축 모델에 냉동탑을 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판넬이 아니라 두꺼운 판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냉매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골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냉동기는 말씀드린대로 한 대, 두 대 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지봉이랑 칸막이는 되어 있고요. 길이는 4250, 높이 2200에 넓이 1910입니다. 그래서 혹시 2.5톤 냉동주차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상단에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고 자세한 인적사항 같은 아니 자세한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단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